오늘 22절로부터 2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을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느니라. 혈의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는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은 참 시편 1편이 아주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22절에 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부하게 되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복은 부요하게 하지만 근심은 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 주로 영접했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줍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를 내 안에 모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성령님이 하나 되셔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천국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얻는 부요함은 어떤 부요함이냐면 천국의 부요함입니다. 이 땅에 죄로 있었던 우리에게는 불의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사람은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모든 행하는 것이 악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불의가 없는 의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 속에서 듣고 관념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의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의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항상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셔서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산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자가 된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한 것 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의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고 영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살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 의심도 두려움도 없는, 어둠이 전혀 없는 의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들이 육체로 있다 할지라도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세상 아래 가두어서 어느 때까지만 이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만 율법이 온 이후에는 율법도 죄도 사망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했다라는 말을 그 야고보서 2장 5절 끝부분에 그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삼게 하여 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한 심령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하다는 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을 표현하죠. 도무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부요하게 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했다라는 것은 주께로 복을 받았다. 나는 가난한 자요. 나는 죄 안에 있었지만 나는 이제 부요한 자가 되어지고 복을 받아서 이제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근데 그것이 약속하신 나라다. 약속하신 나라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을 물려받았는데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나니 천국이 저희 계시며, 이 말 속에는 가난한 자로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내게 저주가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그늘이 내 몸에 다 나를 지배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천국이 저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정말 내가 복받은 자이냐,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냐, 그러면 우리 심령 안에 부요함이 항상 있어야 한다. 무슨 부요함? 주님의 생명의 부요함, 천국에 있는 부요함. 이것이 늘 있을래니 그 부요함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곧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고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오직 기쁨만 있는 것. 그러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면 근심이 내 안에 오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냐 아니면 주님 안에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근심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근심?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죄인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근심. 그 근심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깨닫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나? 끊임없이 근심하는 심령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하는 근심으로 그것은 복을 받은 자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세상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근심은 항상 우리에게 끊임없는 근심을 낳지만 이 끊임없는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밖에 주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또 우리가 봉독하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부요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참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가 받은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만 자기가 자천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고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견디는데 힘들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깨끗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주님을 향한 지식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가운데 오래 참음과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비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로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른 걸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그 능력을 좌우에 무기로 삼아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짓된 것 같이 되어져 있지만 속이는 것 같은 자이지만 그러나 참되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저것을 말하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니까 마치 속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참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게 아무것도 없죠.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사람이 뭐가 유명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무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명한 자인 거예요. 왜 유명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유명한 거죠. 그러나 그는 하늘의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자더라 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나 그는 근심하는 자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닌 거예요. 죽은 자 같지만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치 고통을 당하는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결단코 그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그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에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한 말씀. 고통 속에서 바울이 근심할 법도 한데 그러나 그는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그는 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러한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다.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부요함을 가진 자는 육의 부요가 아닌 영적인 부요, 생명의 부요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들을 부하게 만드는 자다라는 거죠. 천국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고 누리게 하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여는 바로 하늘의 부여를 가진 자, 천국을 그 심령 가운데 모신 자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심령의 천국이 되어진 자라면 절대 어떤 것에도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비방과 고통의 가운데 있어도 가난과 적신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근심이 없는 기쁨이라는 거, 가난이 아닌 부요함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천국에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모든 부요를 내가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다 가진 사람의 부요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나아가면 기도로 나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생각으로 믿어드리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는 건 확실하게 천국에 거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라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자는 그 부요를 누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 어떤 것에도 근심하지 않는 부요가 항상 기뻐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도요 육이 막 힘들 때는 딱 났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놓으면 그냥 편안할 것 같아. 근데 이건 속는 거예요. 딱 놓는 그 순간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근심하는 거 아니죠. 육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그런 게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주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다 맡기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만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갑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는 사람, 믿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지금 막힌 것이 있다면 그 막힌 것 때문에 나에게 지금 근심 걱정을 주는 일이 있다면 그 근심 걱정 때문에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시도록 기도하면 내 안에 평강이 와요. 평강이 안 오면 나는 지금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죄와 사망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바로 응답하지 않고 기간이 주어질 때 그 기간은 확실한 믿음을 주님이 나에게 보고자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보이시면 돼요. 무조건 믿음을 보이시고 무조건 주님이 하신다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세요.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구원자라. 다른 우상에게 내 이름을 주지 않는다고. 그 어떤 누구에도 나의 구원을 책임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한이 없어요. 주님의 생명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오기만 하면 사망의 그림자는 그냥 한순간에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간구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고통이 없어서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기만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거든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어떤 지혜요?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 천지를 다스리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주님의 지혜가 오면 알아요. 주님의 지혜가 오면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쁨으로 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을 받은 자, 즉 믿음 안에 있어서 그 하늘의 부요를 누리는 자는 항상 주님의 지혜만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모신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낙으로 삼는 명철한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죠. 명철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늘 새기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데 이 악이 어떤 악이에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로 살지 않는 거는 뭐예요? 육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육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육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그분을 주로 모시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명철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천국의 비유를 말하실 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자기의 육체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가장 유익하게 여기는 자로 살았더라는 거. 우리에게도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명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그 지혜로 낙을 삼고 산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육의 길에 있느냐,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사느냐, 육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다라는 거죠. 오직 하늘의 초점을 맞춰서 율법을 취하려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항상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분리되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이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 분리되라.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는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살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야. 십자가에 이 육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킬 때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주의 말씀으로 낙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온전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의 빛이 인도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의 지혜를 내 낙으로 삼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주님의 말씀이 예배 드릴 때만 아니 또 묵상하려고만 할 때만 아니요 우리의 삶에 매일의 양식 나의 가는 길의 지침서가 말씀이 될 만큼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아니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한 말씀을 딱 오늘 아침에 만약에 받으셨으면 그 말씀 하루 종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 다른 말씀들이 거기서 짝이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 부요함이 점점 더 넘치게 돼요. 생명이 더 넘치게 되면요. 여러분 이 심령이 박하사탕 먹고 한 것처럼 와, 그리고 텅 빈 것처럼 후, 속에 뭔가 꽉 차고 누른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지고 속이 빈 것 같이 되어져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죄에 눌리고 근심에 눌리면 몸이 무거워요. 심령도 뭔가 답답하니 무거워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어깨도 가벼워. 눌림이 떠나갔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지혜의 말씀으로 낙을 삼는 우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십자가를 따라 가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를 쳐서 십자가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행위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밖에 주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 가운데로 채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주신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요? 거룩하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하게 세워갈래니까 고난을 겪는 것 같이 그리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룩함을 입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과 의인으로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의인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 심판, 두려워하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의인과 악인, 이것이 내 안에 두 개가 같이 공존한다면 양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제거해야지 영생이냐 영멸이냐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죠.
내가 만약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영생에 이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완전한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나의 주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은 나로 하여금 의인이 받을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복받은 사람을 뭐로 표현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표현하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청청,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잎사귀가 청청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잎사귀가 에스겔서를 보니까 양약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시냇가에 심겼다는 이 시냇가에, 시냇는 어떤 물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 물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그 물, 거기에 내가 심겨졌느냐, 그러면 나는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먹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은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시절을 쫓아서 열두 가시를 맺게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유익이 되는 양식이 되어져요. 그 잎사귀는 양약이 되어진다고. 내가 어떤 물가에 심겨졌느냐, 만약에 세상의 물에 심겨졌다면 그 세상의 것을 받아 먹고 끊임없이 죄의 열매만 맺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죄의 열매만 맺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원하지 않냐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생명나무로서 생명 강인 말씀 위에 지혜의 말씀을 낙으로 삼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면 계속 생명의 열매만 맺게 돼. 시편 1편 3절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만사 형통 좋아하시죠? 만사 형통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지혜 말씀을 낙으로 삼고 그 지혜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지혜 말씀만 받아먹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생명나무가 되어지면 만사 형통이라는 것, 내 능력으로 살아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의 검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이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세상을 이기신 이가 내 안에 있으니, 즉 내가 그 세상을 이기신 진리의 말씀으로 사니,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이기시고 나는 그것을 믿는 자로서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함으로 나는 이기니, 가는 것마다 이기니, 가는 것마다 만사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문제든 이길 때 만사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팍팍 하늘에서 뭔가 뿌려줘서 만사형통이 아니고 믿음이 만사형통입니다.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만사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만사형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건데 이 생명이 사망을 이겼거든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육체의 질병을 이깁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혼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이깁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다 이깁니다. 그 생명이 내게서부터 흘러나가면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환경들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깁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의인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분만 믿고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만사 형통의 축복이 온다라는 거. 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의인은 생명을 얻고 악인은 두려워하는 심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어떤 자들이 의인이 되어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을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생명을 얻은 의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수를 증언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 자들, 목뱀을 받고 피 흘리고 죽은 자들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포함이 될까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육체에 대해서 죽는 사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 짐승인 어떤 거예요?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육체의 것들 때문에. 계시록 6장을 보면 육체의 양식 때문에 영혼을 파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검은 말 시대예요. 참으로 이 땅에 육체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육체의 양식 없을 때, 굶주렸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밀가루 한 주먹, 아들하고 둘이 먹으면 없어질 거, 그거 빚어서 선지자를 대접을 했더니 기근이 다 갈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도 기름도 마르지 않았던 축복.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기름을 부어주고 부어주고 부어줘서 아들을 팔지도 않아도 되고 기근 속에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졌던 거. 모든 사람이 그 영혼을 파는 시대에 요셉에 속한 가족이 되어질 때 그들에게는 양식이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요함이 있으므로, 부족함이 없으므로, 근심이 없으므로 그들에게는 자기를 팔아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것들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스스로 웅덩이를 팔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 뭔가 베리칩을 여기다가 받고 여기다 받고 이걸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사람이 아닌 거.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하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서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손의 움직임과 내 발의 움직임이 다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고 주인이 마귀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미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의 모든 걸음과 움직임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말해나 일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그를 힘입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삶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씀이 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의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노릇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누구요? 믿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이 많아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다른 걸 하지 않은 사람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 두려워하고 믿지 않으면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죄의 길에 서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육의 살인자만이 아니라 말을 잘못해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사람, 살인자예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 음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점치는 것 같이 하는 사람, 점술가예요. 실제로 안 믿는 점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술가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 같으나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을 말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은 회오리바람같이 지나가요. 오늘 마지막 25절.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죠.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시편 90편 4절에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 정점과 같다 그랬어요. 저만한 땅 찍은 거. 밤에 저만한 땅 찍은 거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 찍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슉 지나가 버려서 흔적도 없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육체의 삶은 그와 같기 때문에 악인, 즉 세상을 따라 산 세상 사람들을 회오리바람에 슉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 없는 존재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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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기초가 되셨어요. 무엇의 기초?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하늘나라의 기초.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셨고 예수님만에 속한 자들이 또한 그 하늘나라를 성전을 지어가는 교회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잠깐 있다 없어져가는 안개같이. 야고보는 또 이걸 안개로 표현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하죠. 이렇게 잠깐 있다 없어져가는 육체를 따라서 사시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의인의 삶에 이르겠느냐.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의인은 예수님만 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낙으로 삶아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 거룩함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삶으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절대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사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더라. 우리 모두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그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또 회오리바람에 지나가는 것 같이 안개같이 한순간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밖에 없는 그러한 자구나. 두려워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악하는 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낙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낙으로 삼고 그 길에 서는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는 식으로 믿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을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복받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근심이 없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없다 하시고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가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복받은 자가 지혜를 낙으로 삼고 그 지혜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낙으로 삼아 오직 시냇가에 심겨지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가는 곳마다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악인들의 멸망의 길을 가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일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가 되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져서 무엇이든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일해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를 힘입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그 검을 좌우에 가졌다고 한 것처럼 주님의 무기를 가질 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부유함을 누리는 복받은 자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은 부요한 자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것에도 근심이 없는 기쁨만이 넘치는 천국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김으로 천국을 소유한 복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을 누림으로 이 땅에 그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주 안에서 부요한 자요.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가졌기에 모든 자를 부요케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게 하신 것은 그의 비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고 전하고 선포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들도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복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